안 돼요. 네. 골라서 흙이 죽는 길로 갔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떤 수를 찾아내야 되나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어요. 이걸 참 재밌게 보면은 뭐냐면 들어올 수가 없게 만드는 건데요. 여기를 못 들어옵니다, 백이. 들어오는 순간 흙둘 차례이기 때문에 따내게 됩니다. 누가 수가 빠르냐? 한 수 빠른데 이건 흙이 빠르죠. 그래서 아래는 넘어가면 되고 다른 곳은 전부 실패의 곳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가 더 실감나실 텐데, 자, 같은 세수입니다. 지금 흙선이 되겠습니다. 흙선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빨리 급한 마음에 여기를 조여버리면 이걸 자축을 주라고 합니다. 자기 수를 자기가 메웠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한 수. 먼저 단수가 되네요. 단수가 되니까 흙이 여기를 몰아도 백이 따내버려요. 역점을. 그럼 드러내버린다, 이거다. 이거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둬야 될까요? 보세요. 근데 조이는 건, 이제 이것도 나중에 나오는데요. 수조임은 바깥에서부터 자기 쪽, 흙 쪽에서 집을 메우지 말고 반대쪽으로 메우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렇게 메웁니다. 네. 여기를 메워봐요. 그러면? 자, 그러면 백은 뭐 이렇게 둘 수는 없으니까요. 네. 받아야겠죠. 조일 때 여기를 놓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여기를 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걸 몰아야 될 때 잡게 되죠. 이렇게 넉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네. 수상자의 요령은 바깥에서부터 조인다. 자기 집 쪽을 조이지 않고 그것이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양도 그와 비슷한 건데요. 자, 흑선입니다. 이게 급한 마음이 여기를 조이면 네. 이렇게 또 조이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될 수는 없겠죠. 네, 이게 이제 유가무관은 불상전이라서 이렇게 돼도 이게 수가 더 메꿔도 안 됩니다. 네. 집이 있고 집이 없는 건 상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상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들어오면 따내게 돼버립니다. 이게 먼저 흙 다섯 점을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흙이 둘 수 있는 곳이 없네요. 없죠. 그래서 네. 여기서는 잘 생각해야 되는데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메워지면요. 백이 먼저 손이 가네요. 이거는 흙이 네. 넉점이 죽어 있습니다. 자, 수상전은 바깥에서부터 하라고 했지만요. 네. 집이 있는 경우는 달라지네요. 네, 지금은 네. 이제 급해지죠. 여기를 찌릅니다. 이건 이제 촉촉수 모양이 되는데 그렇네요. 단수를 치면 안 열 수 없고 안 열 수 없을 때 그때 두면은 네. 수가 빨라지네요. 그러면 네. 두 수, 세 수로 단수로 두 수 단수죠. 흙이 거의 위험했던 말이 도리어 살아가는 이런 모양 참 재밌습니다. 네. 저 모양도 지금 재밌는데 예를 들어서 흑선이에요. 네. 흑선인데 둘 수가 없잖아요. 둘 곳이 없어요. 여기 두면 네. 잡히고요. 역시 이쪽을 두어도 잡히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 여기 이길 수가 있나요? 급한 김에 여기를 들어오면 네, 이거는 역시 오히려 두 점이 더 크게 잡히게 네, 되죠. 잡혀서 안 되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둬야 될까요? 지금 가만히 있는 수가 좋습니다. 왜냐면 어려운 수상전인데요. 아 이쪽으로요. 네. 자, 그러면 백도 이어야 되거든요. 아 이렇게 둘 수가 없고요. 따니까요. 이렇게 될 수도 없으니까요. 네. 그럼 그때 찔립니다. 자, 이것은 네. 바로 이 귀에서의 특수성이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백이 여기를 둔다 해도 흙이 먼저 잡기 때문에 드러내겠죠. 역점을 잡게 되죠. 이런 게 이제 수싸움, 즉 수상전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수상전을 할 때는요, 서로가 지금 긴박한 상황이 되는데요. 네. 수상전에서 이길 수 있는 요령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항상 조이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기 쪽에서 메워가느냐 반대로 메워가느냐에 따라서 두 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되게 한 수 모자라 졌다 이런 푸념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항상 생각을 해서 세수 앞을 내다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둑을 둘 때는요 직접 네. 놔볼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만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머릿속으로 수상전을 하다 보면 수익기 능력이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수상전 설명하면서요 네. 유가무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유가무가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그야말로 바둑용으로는 집이 있고 없다는 뜻인데 집이 있는 거하고 네. 없는 있을 유자입니다. 집 가짜인데 집이 있고 없고 살면서 집이 없으면 집장만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바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집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수가 많아 보여도 그만큼 허하다는 뜻인데요.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문제 준비해 보았죠. 네. 수가 많아도 보세요. 지금 현재 이런 모양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백선입니다. 네. 그러면 흙은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니까 집이 없다 그러면 바로 수상전이 안 되는 이게 유가무가 이렇게 되면 이걸 유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다. 이렇게 되면 흙이 집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흙이 조입니다. 네. 오로 조였는데 거기를 조여가지고 그러면 이리 두면 물론 백이 먼저 죽습니다. 흙이 두 수, 백이 한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항상
주위에서부터 내오는 게 좋다고 설명드렸죠. 이게 조임은 이걸 바로 유가무가는 더 재밌는 데는 참 집이 없으면 불쌍하다 이런 말도 있죠. 네, 집이 없으면 집 없는 서름이라는 게 많습니다만 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착수 금지고요. 그렇습니다. 이쪽을 두면은 백이 때려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수가 많아도 보세요. 다시 한 번은 네. 이게 유가무가면 아니면 흙이 여기 젖히면요. 그냥 집이 서로 없으면 바로 끝나버립니다. 이건 백이 두수를 둬야 빅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게 아니라 이렇게 나서 만약에 빅도 나온다면 이렇게 해서 조이면 서로 경계선이 없어요. 서로 두면 손해예요. 서로 못 네.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모양은 이제 평, 그야말로 가장 합리적으로 서로 비겨있다. 서로 못 들어가니까 서로 비겨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는데 그 집이 있고 없는 차이는 이렇게 수상전이 꽤 수가 많아 보여도 네. 지금처럼 수가 이렇게 여유가 있어 보여도 여기를 내리는 수가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이걸 젖혀서 이거는 후수로 비깁니다. 후수 비기라는 건 그래서 여기를 놔야 서로 비겨있는데 안 두면 흙이 먼저 들어가서 백이 다 죽게 되죠. 그러나 여기를 점잖게 내려두면 이 모양은 수가 흙이 4수, 백은 3수밖에 안 되는데 여기를 놓는 순간 뒤를 조이면 네. 그래서 집이 상당한 차이가 나도 집이 있고 없고는 수상전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네. 집 없는 쪽이. 네. 참고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흙은 3수, 백은 4수입니다. 자, 그럼 흙이 잡힌 거 아닌가요? 그렇죠. 흙이 먼저 한번 둬볼까요? 당연히 잡힐 것 같은데요. 조여 들어가는데 흙이 여기를 조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과 비슷한 형태인데 들어갈 수가 없고 흙은 여기서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먼저 죽게 되죠. 이 모양은 뭐 이렇게 나온다 해도 막아서 어차피 여기는 둬봤자 집이 없으니까 꼼짝을 못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나 이게 집이 아니 조금 전에 그렇게 없는 모양이 아니면 네. 힘을 좀 쓰는데요. 네. 이 모양이 이렇게 돌이 들어가 있어도 여기가 이렇게 수가 많이 비어 있어도 네. 집이 있고 이건 똑같은 모양입니다. 하나 따면 뭐 이런 모양인데요. 집이 한 집이 나 있으면 이건 힘을 그렇게 쓰고 집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빅이라고 하는데 빅이라는 네. 건 나중에 결국 여기를 조이게 되면 같이 조이고 조이면 이렇게 두면 또 조여서 서로가 들어갈 수가 네, 없는 자리가 되죠. 이것도 나옵니다만 제일 재밌죠. 서로 사이좋게 먼저 들어오는 쪽이 잡겠다면 먼저 따게 되고 흙이 먼저 들어오면 백이 따게 되니까 안 되는데 이게 집이 하나 있다면 이런 식으로 문제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네. 유가, 무가 없을 무자죠. 불상전, 상전이 되질 않는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유가무가라는 것은 수상전을 네. 할 때 집이 있는 쪽이 수상전에서 유리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유가무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것을 공부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복습을 통하시려면 퀴즈를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 퀴즈 세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바둑교실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세 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시간이죠. 오늘의 수단입니다. 네, 오늘의 수담 시간입니다. 바둑에서 이렇게 정석과 포석을 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화점 정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지금 볼까요? 네. 화점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나오죠. 네. 접바둑도 어차피 두 점, 석 점부터 시작해서 모두 점에 놓고 두기 때문에 아홉 점까지는 네. 일단 화점 정석을 많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복수해 보죠. 날일자 걸침입니다. 그때 두 칸 높은 역공을 했습니다. 바로 뛰어 들어갔죠. 뛰어 들어가면 항상 막는 쪽은 네 지금 이렇게 막는.